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물티입니다. 카니발의 여러 튜닝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카니발을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실내의 정숙함입니다. 차체가 큰 만큼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리도 크기 때문에 조용한 주행과 카니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음 패키지를 시공하십니다. 오늘의 시공 내역입니다. 썬팅은 레인보우 아이 블랙으로 시공을 하셨고, 전면 23%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은 5%로 시공하셨습니다. 방음으로는 콰이어트 실링, 휠하우스 휀더 방음, 엔진 방음, 실내 바닥 방음이 들어갔고, 사이드 스텝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조용한 공간에서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그 여유로 어디 놀러 갔거나 온전한 공간을 원하실 때 카니발은 실내가 넓어서 여유로운 1인 영화관 같은 느낌을 내실 수도 있죠. 바닥을 모두 탈거하고 방음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방음 패드를 붙이는 등 시공을 진행하고, 휠하우스와 휀더 방음을 위해서 리프트로 카니발을 올려서 진행을 합니다. 신슐레이터, 방음 패드, MVR 폴리머 이렇게 3중으로 시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방음 시공은 직접 전후 사운드를 느껴보시면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콰이어트 실링 작업인데요, 차량 내부에서 느끼는 풍절음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정품 콰이어트 실링 고무 몰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섭 없이 매끄럽고 깔끔한 라인에 심미적, 디자인적으로도 모난데 없는 순정 자동차 같은 구성입니다. 마무리는 사이드 스텝인데요, 보시면 루프 박스가 있는데 카니발 자체가 덩치도 커지고 차체가 높아지다 보니 루프 박스를 잘 보고 잘 꺼내려면 사이드 스텝을 장착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남녀노소 차량에 오르고 내리기도 수월하죠. 특히 어린아이가 있다면 사이드 스텝의 활용도가 정말 좋죠. 이렇게 오늘은 카니발의 썬팅, 방음 시공, 사이드 스텝까지 진행한 시공 내역이었는데요, 레인보우 i90 필름은 비반사 필름으로 무아래나 헤이즈 현상이 없을 뿐더러 고급스러운 검정으로 부담감 없는 프리미엄 썬팅 필름입니다. 레인보우 말고도 여러가지 썬팅 필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